날 사랑하는 것 외에 except to love me 날 사랑하는 것 빼고는 except to love me 날 사랑하는 것 외에 except to love me 예, except to love me는요. 우선 키워드가 뭐예요? 그렇지요. me 나를 뭐 한데 사랑하는 것. 뭐 많은 것 그래 가지고 요거는 앞에 전치사 except가 왔으니까 혹시 loving 아닙니까? 왜 그렇죠? 예, 원래 전치사 뒤에 동사 형태가 왔을 때는 반드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형태인 do, ing형을 써야 된다 하는 게 원칙이었지요.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전세입니다. 또르르르 마시는 걸 제외하고는 이 용법에 따라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유일한 경우가 바로 이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하는 save, except, but 입니다. 그래서 except to love me는 나를 사랑하는 것 빼고는 나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런 뜻이겠죠. 다시 이 문장을 볼까요? Whom do you love? 키워드는요. Whom, 누구를. 누구를 뭐한대? Love, 사랑한대. 그래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? 여기 감 잡았고요. Except to love me에서 뭐였습니까? Love me였습니다. 나를 사랑하는 것 빼고는 됐습니까? 고로 날 사랑하는 것 빼고 당신은 누구를 사랑합니까? 이런 문장 내용입니다. 자, 한 번 더 우리가 볼까요? 전치사 save, except, but 바로 다음에 루트가 와가지고 이것은 루트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런 내용이었죠. 자, 이것도 우리가 익히고는 있습니다. 한 번 더 노래로 정리해 볼까요? 전세입니다.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세입니다.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전세입니다. 뚜루루루 마시는 걸 제외하고 그렇지요. 전치사 save와 except와 but 바로 다음에 to root 두 부정사가 와가지고 이것은 루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법이었습니다. 우리가 말이죠. Except to love me. 날 사랑하는 것 외에는. Except to love me. 자, 날 사랑하는 것 외에 이 말이 뭘 꾸몄어요? 사랑해요. 동사 꾸몄잖아요. 그러니까 except to love me는 뭐예요? 3. 알았으니 부사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지요.